태우 갓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나고님의 이 작품 기억하시나요? 3D펜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오늘은 이 작품을 제가 3D 프린터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작업도 똑같이 하고요. 바닥에 붙으면 불이 들어오는 것까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3D펜과 달리 우선 모델링 파일이 있어야 되고 3D 프린터로 출력도 해야 됩니다. 스파이더맨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지브러시로 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컬러링도 해준 모습입니다. 사나고님의 작품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출력인데요. 이번에는 DLP로 출력을 했습니다. FDM은 해상도가 좀 낮죠. 이게 DLP로 출력한 모습입니다. 일단 지지대를 제거해 주고요. FDM에 비해서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FDM 3D 프린터로 지지대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큰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눠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처럼 빛이 투과해야 하는 곳은 투명한 재질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투과가 됩니다. 안쪽을 이렇게 비워줬는데요. 여기에 LED 세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제작해둔 LED 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전원 공급 장치이고요. 이쪽 LED가 스파이더맨 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와의 연결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석끼리 붙으면 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파란색 LED가 켜지죠? 그리고 이곳은 마키나디 카다버스가 붙는 자석이에요. 한번 붙여볼게요. 네, 불이 들어오죠? 이곳만 빨간색 LED. 진짜 사나오님이 이걸 만드는 걸 보고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게 3D펜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적으로도 고려를 해야 하고 어디를 비울지 채색을 어떻게 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물론 저도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만들고 있으니까. 네, 이제부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3D 프린터로 작업할 때 결과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색, 3D 모델링, 슬라이싱 뭐 다 중요하지만 고퀄리티로 가기 위한 필수가 샌딩입니다. 이 샌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컬러가 얼마나 잘 먹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갈아주고 있죠. 파트별로 꼼꼼히 샌딩을 해줬고요. 그리고 파트들이 서로 잘 연결되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해줬습니다. 3D 펜과 3D 프린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차이가 있는데 3D 프린터가 출력은 자동으로 해주지만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번거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3D 프린터의 최고의 장점은 여러 개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모델링 해놓은 거는 계속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델링에서 음각으로 표시를 해줬는데 출력 후에 표시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곳은 조금 더 파줘야 됩니다. 이렇게 얇은 연장을 쓰고 있고요. 아, 이 디테일 보이시죠? 퀄리티 괜찮습니다. 검은색 서페이서를 쫙 뿌려준 상태입니다. 먼저 조립이 잘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등 뚜껑도 붙여봅니다. 생각보다 구멍이 조금 작아서 크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제 파트들을 서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LED를 안쪽에 넣어주겠습니다. 이 몸통 쪽에서 쭉쭉 뻗어나가도록 만들었고, 한쪽 다리와 한쪽 손에 충전용 자석이 들어가도록 네,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밑색으로 파란색을 뿌려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채색을 해볼 건데요. 마스킹을 진짜 잘해야 합니다. 마스킹은 도색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을 가려주는 겁니다. 이게 무늬에 맞게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꽤 힘든 작업입니다. 도색은 마스킹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뿌려주는 건 금방 끝납니다. 이게 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만 이틀 꼬박 걸렸습니다. 중지와 약지를 구부리고 있죠. 저도 작업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별 수 없죠. 다시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마스킹 다 했는데 망치면 진짜 화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고도의 집중력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한 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사나고님은 금색은 붓칠을 했는데 저는 그냥 도색을 했습니다. 마스킹을 한 번 더 했다는 얘기죠. 이제 다 됐습니다. 떼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마치 전신 성형을 한 모습입니다. 얼굴에 붕대를 풀어주듯이 테이프를 떼줍니다. 눈은 마스킹이 한 번 더 돼 있습니다. 네, LED 불빛이 투과되어야 하는 곳은 투명한 소재로 따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LED 불빛이 잘 보입니다. 붕대 아니고 마스킹 테이프를 떼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풀어줍니다. 이제 색이 점점 보이시죠? 마스킹을 이렇게 벗길 때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싹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뿌듯해서 잠시 작품 감상 중입니다. 도색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LED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네, LED 잘 들어오네요. LED 불빛이 투과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부착을 해줬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거미 다리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거미 다리도 모델링 할 때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등쪽에 거미 다리를 붙여줍니다. 핀을 꽂듯이 부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키나 디 카다버스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약간의 흠집이 느껴지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안쪽에 빨간색 LE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석이 연결되면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전원 공급 장치를 이제 부착을 할 건데요. 이건 폭탄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전기 공급 장치를 안쪽에 넣어준 것입니다. 이 위에 스파이더맨을 올리면 LED가 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크릴은 레이저 커터기로 잘라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자석이 스파이더맨의 발바닥과 연결되는 자석입니다. 고정시키지 않고 높이 조절이 되도록 했습니다. 유연하게 연결이 되도록요. 그리고 이것은 스위치입니다. 위로 올리면 충전지에서 전기가 공급되고 가운데는 오프, 아래로 내리면 이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공급됩니다. 자석끼리 붙으면 전기가 공급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불이 들어오네요. 바닥판의 자석과 발바닥에 자석이 붙으면 LED가 켜지고 떨어지면 꺼집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은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한쪽 발바닥에 고정장치가 끼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나고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사나고님과 같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2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아이언 스파이더맨 완성입니다. 네, 이게 완전히 완성된 스파이더맨입니다. 사나고님과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일단 크기는 제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사나고님 것은 높이가 15cm 정도일 것 같고 제 것은 3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세가 또 약간 달라요. 제가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사나고님께 약간 더 액션이 큽니다. 양쪽 손목에 LED가 안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LED 개수를 잘못 세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손목 두 개는 제외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보면 이 아이언 스파이더맨 슈트를 입고 마키나 디 카다버스를 들고 있는 장면은 없습니다. 아마 사나고님이 이 조합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나고님과의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덥게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도 직접 뜯어줘야 됩니다. 굴려가면서 비닐을 뜯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나고님이 만들었던 아이언 스파이더맨을 갓쌤이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사나고님이 만든 스파이더맨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